자, 이거 봐, 이거 봐. 북한산에서 흘러내려온 계곡 봐요. 우와. 엄청 맑아. 강산 정기. 아, 두 분 많이 신났는데요? 젊은 찬이 흐르고. 와, 형님, 여기에 시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시장 있어요. 정릉시장 골목 상점가로 출발! 출발! 4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맛있는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겨울에는 호떡이죠. 이 대세 재를 여사하고 있습니다. 꿀이 막 넘쳐납니다. 2024년 최신 트렌드 쿠키 드시러 오세요. 60초를 참아주세요. 시청자분들을 힘차게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 첫 출연이라서 등장부터 아주 넘치죠, 기운이. 좋아요. 입장할 때 보셨어요? 뭐 표정도 막. 따라해봤는데요. 제가 따라해봤는데. 좀 다르죠, 춤사위가.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두 분은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아, 이 다음에 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지만 세 분의 매력이 또 각양각색입니다. 도전 순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계신 이분이 무대를 찢었어요. 자, 첫 번째 도전자분의 힌트 보겠습니다. 우거입니다. 어머니, 이거 우거지 맞잖아요. 네, 우거지예요. 뭐해 먹어야 맛있어요? 된장국이요. 된장국집. 네. 된장국. 추어탕. 추어탕. 겨울에 딱이다. 추어탕. 추어탕. 그런데 의외로 웬 고기가 있더라고요. 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의 손이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뭐예요? 아, 떡갈비입니다. 네. 떡갈비가 아니라 무슨 고기 볼이에요. 소개까지 익히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뭐, 뭐가 보죠? 범상치다. 우거지. 그래요. 여기 들어간 거예요. 드셔보시면 알죠. 여기에요? 이 먹음직스러운 떡갈비를 저희가 화끈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우, 그런데요. 오,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누가 맛있어요? 한 입을 크게 베어보니까. 아니, 어떤 맛이 길래. 무서워합니다. 네. 밀가루 같은 게 안 들어가고 순수 고기랑 그냥 야채, 육즙이랑 체질이 많아가지고 더욱 맛있습니다. 아니, 우거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우거지는 떡갈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건 또 뭐예요? 노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흥이 정말. 네, 흥이 넘쳐요? 내 몸이 불타는 감자탕. 어? 네? 화려한 감자탕. 네? 흥만 넘치세요. 우거지가 여기 있다고요. 우거지가. 우와. 힌트의 정체는 바로 우거지 감자탕입니다. 감자탕에 우거지 좋죠. 그냥. 그거는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머니. 닮았죠? 닮았다 그래요. 전쟁나도 찾아요, 그죠? 네, 맞아요. 국물은 옆에 있죠. 국물은 옆에 있어요? 네. 아, 맑은 국물을 위해서요, 뼈와 육수를 분리해서 네. 끓인다는데요. 네. 돼지 뼈를 푹 삶은 후에는 핵심 비법인 우거지를 넣어주고 직접 만든 양념을 더해주는데요. 양념이 밸 때까지 살짝 익혔다가 국물을 부어주면 감자탕이 완성됩니다. 감자탕이 맛있어요? 내가 먹는 데는 어머니 고민하신다. 감자탕이 맛있죠? 아, 어머니가 만드신 감자탕이 네. 낫다. 저는 그래도 떡갈비가. 야, 야, 너 떡갈비 경력이 얼마냐? 3년입니다. 3년? 나는 17년이야. 어디서 17년인데? 명함을 내밀어. 시어머니가 아, 1대, 그럼. 내가 2대, 17년 하다가 이게 정릉천이 복귀되면서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만둔 거죠. 아. 얘가 이제 떡갈비를 시작하면서 자꾸 옆구리로 콕콕 찔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해보자. 새롭게 다시 시작한 만큼 메뉴도 개발했다는데요. 1인 감자탕입니다. 아. 혼자서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푸짐하게 준비하셨대요. 이만큼 네, 고기는요 우거지 이불로 포근하게 이렇게 덮어주세요. 말아가지고 들어갑니다. 배운 사람이에요. 허했던 제 속을 그냥 싹 달래줬습니다. 잘 먹는다. 우리 어머니 손맛 1등입니다.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고기가 부드럽고 이 우거지도 부드러우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얼굴도 잘 생겼는데 말도 진짜 이쁘게 하신다. 사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떡갈비가 얘가 하고 있는 떡갈비가 택배도 들어오고 지금 바빠요. 그래서 그럼 20초 안 잡으셔도 되겠네요. 잡아야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살도 빼야 되고. 아니 얘가요 태어날 때 진짜 잘 생겼었어요. 나는 정말 잘 생기게 났는데 왜 이렇게 막 망가뜨렸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요 저희가 볼 때 엄마는 붕어빵인데. 그거는 인정. 두 번째 도전자분 힌트 보겠습니다. 제 힌트는 바로 로고입니다. 도라지예요. 예? 도라지. 그죠 도라지죠. 네. 아니 이거 북한산에서 캐온 거 아니에요? 혹시 10만이? 제가 캔 건 아니에요. 가게를 찾던 그때.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부른 거예요? 맞아요. 네. 도전자 딸이에요. 도전자 딸. 아니 근데 아저씨들 얼굴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가 6시 내 고향을 자주 보셔서 재밌어서 자주 봤어요. 뭐가 그중에 제일 재밌어요? 가장 재밌는 코너는? 붕붕이요. 아이들은 솔직하죠. 급실망. 수산물. 아이고 아이고. 세 번째는 몇 번까지 물어봐야 되죠?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긴장됐네요. 네. 휴.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가구를 다 잡고 도라지를 만나러 갔는데요. 사장님이 직접 손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도라지. 예. 와 도라지. 와 인삼이 이거 인삼이다. 이거 좀 엄청 크다 근데. 잘생겼네요. 북한산 전기 받아서 지금 커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 저희 이 도라지 전과 만들 때는요 나물용 도라지 말고 3년 이상으로 자란 도라지를 사용하거든요. 아, 도라지 전과. 수제 도라지 전과입니다. 우리 아이가 기침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걸 아이한테 먹여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먹였더니 아이도 좋아지고 그래서. 예슬이 이거 많이 먹었어요? 네, 한 4살 정도부터. 애기들도 먹을 수 있구나. 네, 애기들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성을 더욱 듬뿍 담았다는데요. 끓였다가 식혔다가 끓였다가 식혔다가. 당침을 몇 번 하는 거죠? 6번. 6당침을 해서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5일 정도? 4일에서 5일 정도. 과정은 많지만 척척 해낸다는 사장님. 설날을 맞아서 또 다른 간식도 준비했대요. 예뻐라. 노란다라고요. 저희 지금 매장에서 제일 핫한 그 아이들을 혼자 케어하게 돼가지고 공방을 운영을 해야지 뭔가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다 만들게 됐어요. 자녀들도 있고 혼자서 케어하시면서 힘드시고 그랬을 때 힘든 거 있으면은 그냥 좀 개그 프로를 보면서 웃고 아이들하고 또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었으면 아마. 소중한 아이들 덕분에 기운을 내서 더 품질 좋은 전과를 만들 수 있었대요. 지금 기관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요?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뭘 먹어? 먹겠다는 의지 표현이었던 거죠?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자르세요? 많이 주세요. 꼼꼼한 무침 걸로 한번 드셔보시고요. 저희가 선물 세트에 꼼꼼도 같이 동봉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세요. 이건 네 저는 기본 맛부터 봤습니다. 어? 소리 들려? 약간 수분기가. 맛이 아주 깊은 맛이 나는 소리. 쓴맛 있나요? 없어요. 끝맛은 조금 쓴맛이 아무래도 있긴 해요. 지금 먹자마자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 열이 돌아. 우리 항리 씨는 애기 입맛이니까 콩고물 무친 거. 아 콩고물 이렇게 팍팍 묻혀있는 요게 딱이네요 제 입맛에. 뭐예요? 도라지 도라지 도라. 어머 어머 어머. 도라지 하나 먹고 지금 맑고 청한 소리가 나와요. 사장님이 아이들에게 할 얘기가 있답니다. 화 많이 내서 미안하다. 야 이게 첫 번째로 나온 거면 저희 위에 이제 맨날 밤새시면서 일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려요. 감동이에요. 그럼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하세요 둘이서 이러시면 엄마 사랑해요. 아니 예준아 예준아 엄마를 아는 면서 해야지.
자, 우리 세 번째 도전자분의 힌트 보겠습니다. 야하, 누가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이거 포크예요. 포크레인 하시나? 네. 파스타. 아, 파스타. 파스타는 아닙니다. 네, 근데 누구시죠? 회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우리 사장님 형님 같아요. 친구입니다. 아, 근데 왜 친구분이 나오셨어요? 친구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갈까요? 아, 이거예요? 반짝 친구가 소개하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뒤에 있습니다. 아, 이렇게? 뭐죠? 소세지 같은데? 소세지에 들어가는 재료가 돼지고기여서. 아, 포크. 처음 보는 소시지가 많았는데요. 눈에 띄는 것이 딱 있었습니다. 엄청 큰 게 있어요. 모양도 다양하네요. 칠바사고 부어스트. 부어스트. 네. 물 많이 부었어. 아니, 얘가 부었어. 창현 씨가 요즘 그러잖아요. 킬바사. 킬바사는 폴란드에서 소세지를 킬바사라고 해요. 특징이 이렇게 말발굽 형태로. 얘는 독일어로 부어스트가 또 소세지예요. 아, 유학하신가 봐요. 배워 오신 거군요. 유학은 따로 가진 않았고 저희 소세지의 큰 특징이 있다 하면은 도축 3일 이내로 만든 친구네 고기에서 고기를 받아서 그 고기로 만드는. 아, 친구분께서 보면 정육점을. 품질 좋은 돼지고기 뒷다리살로 속을 꽉 채워서 굽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데 이걸 완성하기까지 친구의 도움이 정말 컸대요. 제가 이 매장을 만들 때 고기를 한 1톤 정도를 무상으로요. 1톤도 더 될 건데 자꾸 1톤이라고 우겨가지고. 근데 아니, 술 먹다가 달라 그러길래 알겠다가 됐는데 친구의 도움이 없었어요. 그럼 이게 나왔을까요? 아마 진짜 화사했을 수도. 그죠? 네네. 고마움은 좀 포옹 한번 해주세요. 고맙다. 아, 괜찮습니다, 사장님. 인기가 제일 많은 것은요, 폴란드식 소시지 킬바사인데요.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소시지가 하나의 중량이 300g 정도 되고 고기로 따지면 반근 정도. 13,9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13,000원에 지금 한 근을 여기다 고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포커 찌르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육즙 보셨나요? 잘잘잘 흐르다 못해서 팡팡 터집니다. 와, 미쳤다. 아, 지금 뜨거워서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먹을게요. 뜨거워서 못 먹긴 한데. 뜨거울까 봐, 뜨거워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씨, 먹어. 아니, 두 사람 이렇게까지. 한입에 넣는 순간 톡톡 터지면서 고기가 씹혔는데요. 와, 차원이 다른 맛입니다. 네?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고소하고 가장 고기의 풍미가 가득해요. 와, 사장님!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친구분들 맞아요. 고생하셨으니까. 친구 없었으면 사실 안 됐다. 그렇죠. 친구가 좀 빨리 이제 더 잘 돼서 시장도 좀 알리고. 친구를 너무 위하네요. 그래야지 이제 고기 납품을 조금. 자, 그럼 오늘의 미션 가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고무신을 날려라. 고무신을 날려서 저 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승을 하는 겁니다. 다만 선을 넘어가면 탈락입니다. 첫 번째 도전 기회를 잡으셨는데. 엄마나 이거 성공하면 산 안 빼도 되지? 오. 살 빼고 장가가자. 아. 단호하십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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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첫 번째 대전부터 매우 성공적입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기 어려운데요. 감자탕 사장님의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도라지 전과 사장님 찰까요? 뭐라고? 맞춰버리겠다. 아, 맞춰서 밖으로 찬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저 신발을 밀어버리겠다. 네, 예. 60초. 좋은 전략인데요. 과연? 자, 아하, 도라지의 힘 조금 모자랐어요. 아쉬웠어요. 자, 소세지 사장님, 이제 마지막 도전 기회를. 뛰돌던 동네라서 이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어릴 적에 이곳에 길가를 뛰어다니던. 고향 후배셨네. 관계가. 고려중학교. 과연. 살살하자고. 선배님이 눈치를 주고요. 현재가 들어오고 있어요. 도전.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후배님의 도전 결과! 이로써 최종 결과는 전대 상대가 꺾인 것 같은데 승리입니다. 여행 가자 여행! 네 축하드립니다. 저렇게 좋아하셔. 큐! 서울의 정릉 시장 서울의 맛 어머니 손맛 감자탕 간탕 야들야들 우거지 가듬뿍 고! 지지지 아주대면 떡갈비 엄지척 육즙이 팡팡팡 탱글탱글 식감이 살아있어요. 이런 조합은 처음이시죠? 구수한 감자탕과 구수한 떡갈비를 같이 드시면 죽여줘요. 1인 감자탕은 14,000원이고요 떡갈비 5개는 12,000원입니다 전국 배송도 됩니다. 감칠맛 황홀해 입맛이 깨어나 감자탕과 떡갈비. 남다른 정성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이곳은요 서울 성북구를 대표하는 정릉시장 골목 상점가입니다.